5시 반인데 여기 다 좋은데 잠이 잘 안 와요. 잘이 아니라 그냥 잠이 안 와요. 비 많이 오네. 나 여기 쉬는 거 아닌데? 그냥 일하고? 신호가 없어? 신호가 있... 신호등이 왜 있어? 아까 비 맞아가지고 머리가 앞머리가 난리가 났네. 오늘 저녁에 숙소에서 또 혼술 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고 싶은 것 좀 사려고요. 이름 너무 귀엽다. 내일 올레 시장. 나는 또 혹시 오메기 떡 이거 고를 수 있어요? 뭐? 네, 골라보세요. 아, 그러면 팥이랑 이 까만색 크림작가루 묻혀져 있는 거 6개. 아, 저기서 넣어주시는구나. 요거 감귤도 같이 드세요. 네,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? 이제 과일 사러 갑니다. 경화지 사요. 대박. 우리 언니 공부는 안 하고 여기 와서. 응? 오빠 천혜향이랑 애플망고 하나씩 드세요. 바로 드실 거예요? 아니요. 네. 그럼 홍차에 놔드릴게요. 네. 얘네는 이제 오늘보다도 내일 드시면 더 맛있고요. 혹시 오늘 먹어도 돼요? 오늘 먹어도 시간이 올까? 얘네. 큰 거는 낱개를 안 팔아요? 팔아요. 팔아요. 오늘의 식량이에요. 떡이랑 망고 샀어요. 제가 서귀포까지 온 이유가 있죠. 작년에 저 제주도 온 영상 보면 거기서도 저 갔는데 제가 제주도만 오면 꼭 가는 흑돼지 집이 있어요. 올해도 왔지롱요. 저 벌써 여기 3년째예요. 많이 먹을 거야. 혼자예요. 혼자 오셨어요? 네. 뭐 고기를 좀 많이 먹습니까? 많이 먹을 거예요. 배고파가지고. 네. 그러면 육개들 올려드릴게요. 네, 가보세요. 네. 저 여기 3년째예요. 그렇게 보니까 매년 올 때마다 여기 와요. 고기 먹고 이따가 된장찌개나 김치말 육수 통통이 하나 써주세요. 아, 진짜요?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. 그래? 저 숙소 부자욱인데 이까지 내려왔어요. 사유지여가지고 출입을 못한대요. 과속 단속하고 있습니다. 아, 하늘이 파스텔 톤이야. 미쳤다.
귀여워. 여기 자주 오는 애인가? 아, 사람 안 좋아해? 미안해. 아가 도망갔어? 멀리? 멀리 갔어? 사람이 되게 무서워. 어? 언제 저기 갔지? 얘네 움직이는 거 처음 봐. 어디 와? 올라오는 거야?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, 여기 그 약간 바퀴벌레처럼 생긴 벌레들이 많아요. 벌레가 아닐 건가? 아니, 예쁘지 않은 거 아니고, 나 잠깐만 찍을게. 보이려나? 나 돌아갈게. 내가 돌아갈게. 너 절로 가. 개가 엄청 많네, 여기. 허! 이거 내가 그 징그러워하는 애들이다. 지네처럼도 생겼고 바퀴벌레처럼 생겼고 어쨌든 나는 꽃게는 좋은데 너네는 별로야. 와, 냄새가 엄청 진하다. 어떻게 떡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? 이거 맛 궁금하다. 와, 엄청 부드럽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귤 이건가? 아니, 떡이 엄청 쫀득쫀득해. 단 거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짜잔. 오늘 엄청 폭식한다.